아이돌 그룹 할 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버셨어요? 한 달에 야 뭐 하시는 거죠? 저녁 배송 해드리려고요. 그냥 드시죠. 그래도 손님 소속인데. 아 이게 엄청 깨끗했거든요. 네. 제가 아픈 동안 이게 먼지가 엄청 쌓였어요. 아니 햇반 안 하고 네. 밥을 안 치는 거예요? 네. 일어설 수 없으니 안 쳐야지. 뭐라고요? 일어설 수 없으니 앉혀야죠.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. 저 꿈이 개그맨이었어요. 꿈이 개그맨이었다고? 네. 개인기 같은 거 있어 그러면? 네, 차차 보여드릴게요. 아 진짜 있어? 네, 기대해주세요. 최신 거. 어, 최신 거. 최신 거 먼저 해볼게요. 싱어게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싱어게인의 이선희 대선배님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아 진짜 햇반이나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야무네 야무러. 손님한테 어떻게 물어? 엄마 왜 안 되니? 아닌가? 저거 안 잠궜잖아. 아.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. 알고 보니까 헌증 환자라서 자기 집 아닌데 에어비앤비. 에어비앤비에서. 아, 소고기를 제가 준비할 줄은 몰랐는데. 네. 야, 소고기. 한우죠, 한우? 아니에요. 이거 먹으면 진출한 것 같은 맛이 나요. 진출 맛. 아, 여기가 월세예요? 아니면 전세예요? 여기는 전세입니다. 아, 여기는 서울 한 복판이에요. 이런 집도 비쌉니다. 여기 사거리에 있습니다. 야, 사거리 역세권이죠. 네, 완전. 얼마? 전세? 1억! 와. 야, 서울에는 전세 1억이 있어도 네. 뷰가 이런 뷰예요, 이런 뷰. 야, 이렇게 유튜브 찍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아, 엄청 빨리 찍으세요. 분량이 없을까봐 또 고기도 준비했는데. 맞아요. 제가 그래서 어제 엄청 고민을 했어요. 너무 편하게 찍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찍고 있어요. 아, 저는 이제 뭐 모든 일에 최선을 다 안 합니다.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면 너무 실망이 크잖아요. 맞아. 그거 정말. 그냥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즐기면서. 맞아. 아니 본인이 그 앨범 냈을 때 네. 엄청 열심히 준비했죠. 그쵸, 그때 당시에는. 저 연남 갱스타 캠핑 가자 네. 휴대폰으로 뮤직비디오 찍고 대충 찍었거든요. 망하는 건 똑같잖아. 그쵸, 망하는 건 똑같아.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네. 막 촬영팀 와서 찍었잖아요. 그쵸. 저는 휴대폰으로 찍었거든요. 뷰는 내가 더 많이 나왔을 걸. 뮤직비디오 조회수 얼마 나왔어요, 최근에? 아, 만도 안 될 걸요. 나 2만 넘었어. 제가 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. 야. 전세금은 본인이 벌어서. 아이, 그렇게 벌었으면 여기 없겠죠. 아니 근데 이게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은 네. 아이돌 그룹 할 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버셨어요? 한 달에 가수 생활에서 번 돈은 없고요. 아 진짜로? 네, 그렇게 해서 정산 받은 건 없고 회사에서 네. 레슨을 해서 벌었어요. 아 진짜로? 네.
그러니까 뭐 행사라든지 어디 방송 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돈을 그러니까 가수 생활을 해서 번 돈은 0이라는 거예요? 네, 가수 생활로서는 버는 건 없고, 네. 알바? 댄스 레슨을 해서 벌어. 그럼 5년 동안 어쨌든 뭐 연습도 하고 일도 했지만은 0원이었어요. 그쵸. 어느 무명 그룹들 다 그럴 거예요, 아마. 슛들. 야, 이거 심각한데. 누가 보면은. 네. 회사에서 돈을 다 착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. 아,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거를 알려주셔서 저희도 네 이러고 그때 그랬어. 어쩔 수 없어.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벌었던 거예요? 한 달에 많이 벌면은 그냥 많이 번다는 기준이 레슨을 많이 했을 때. 아. 네. 그 제일 그래. 많이 벌었을 때가. 50? 제일 못 벌었을 때가. 20? 근데 연남 갱스터 그 캠핑으로는 캠핑 가자. 그걸로는 얼마 벌었어요? 마이너스지 그거. 마이너스요? 마이너스지. 아 지금 뭐 행사를 가도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예 행사가 없잖아. 음원 수익이 5,700원인가 들어왔더라.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돈을 다 착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빵 뜨지 않으면은 행사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00이다 누가 500에 불러줘. 다 유명한 사람 부르려고 그러지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내가 MC를 볼 때 끼어 팔기를 많이 했어요. MC 보고 노래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더 챙겨주세요. 노래까지 부를게요. 아 그냥 사회만 보시지 뭐 노래를 불러요. 막 SBS 라디오 공개 방송 이런 것도 제가 MC 보는데 그냥 아 제 노래도 하나 부를게요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MC도 보고 노래 하나도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잖아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갔던 거지 뭐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. 야 여기 검은 가루 요거는 도대체 뭐죠? 후추입니다. 아 후추 맞아요? 네 후추. 진짜로? 네. 나는 여기 매연인 줄 알았는데. 매연 아니야? 아 매연 있죠 당연히. 아 그때 선배님이 그거 같이 특별 출연해주신 거 기억나요? 어떤 거? 그때부터 인연이 됐잖아요. 저희의 첫 만남. Going crazy. 시켜준다 그러고 단양 끼리끼리 형 데려와버릴까 다음에는 돈 벌어가지고 저쪽 옥탑방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? 이 노래 내가 불렀던 말 진짜 자신 있다. 아 저게 나한테 걸렸어야 되는데 이런 노래 있어. 그런 노래요? 어. 승아 선배님의 너 버전 한 번만 보자. 너무 더워요. 안녕하세요. 미키나트 조카